지난해 11월 도입된 전주 마을버스 바로운이 운행을 시작한 지 4개월여 만에 누적 탑승객 7만 명을 넘었습니다. 10월부터는 최대 두 차례 시내버스와의 환승도 가능해지는데요. 다만 그간 이어져 왔던 무료 운행은 이날부터 종료됩니다. 엄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. 현재 6개 방면 18개 노선을 운행 중인 전주의 마을버스 바로운. 지난해 11월 첫 운행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7만 3천여 명이 이용했습니다. 평일 기준 탑승객은 약 천여 명입니다. 주로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다녀 도심 외곽 시민들에게 큰 인기입니다. 아, 구석구석 댕기고 저 편리하죠. 또 어떤 점? 근데 엄마도 편하고 할머니도 편하고. 맨날 타고 댕기. 그간 일반 시내버스와 환승할 수 없다는 게 흠이었는데 15일부터는 이게 가능해집니다. 전주시는 시내버스와 환승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이날부터 최대 두 차례까지 환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환승 가능 시간은 마을버스에서 시내버스로 환승하면 하차 태그 후 40분 이내며 시내버스에서 마을버스로 환승은 90분 내에서 가능합니다. 그간의 마을버스 환승 시스템 구축됨으로 인해서 시내버스가 가지 못했던 부분들을 마을버스를 이용해서 주민들께서 편하게 시내까지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었다. 환승 시스템이 갖춰짐에 따라 그간 이어져 왔던 무료 운행은 종료됩니다. 이용 요금은 연령에 관계없이 500원으로 마을버스에서 시내버스로 갈아탈 경우에는 성인 기준 750원을 더 내면 됩니다. 환승 시스템이 가동되면 마을버스 이용객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주시는 예상했습니다.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.